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컨텐츠인데요. 향수가 집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막 크게 인지를 막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수 컬렉션 1, 2로 나눌 거예요. 오늘은 1입니다. 총 15개 정도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7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의 향수 취향은 막 이렇다 할 향수 취향이 아직은 없기는 해요. 저는 그냥 좋으면 다 뿌려요. 향수를 너무 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향수를 좀 열심히 한번 뿌려보자 라는 취지도 있어요. 오늘 향들이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인데 어떤 향들이 있는지 일단 오늘 7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첫 번째로 보여드릴 향수입니다. 요거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향수이고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향수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50ml짜리이고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대표 비누 향수예요. 프리지아 향수이고요. 보틀은 보시면은 이렇게 매트한 반투명 보틀이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빈티지하고 앤티크한 느낌의 이런 보틀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이 패키지 자체가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펌핑기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써요. 나중에 펌핑기도 한번 사볼까 봐요. 약간 은은한 데일리 꽃비누 향수이고요. 아 진짜 너무 좋다. 기분이 막 확 좋아지는 그런 향이에요. 이거는 프리지아 싱글노트 단일노트이고요. 싱글노트임에도 시간에 따라 느껴지는 향이 조금 달라요. 나는 비누향 너무 좋아한다. 나는 비누향 러버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향수이고요. 약간 포근한 비누 향이면서 굉장히 파우더리한 향이에요. 이게 첫 향만 딱 맡으면 좀 뭔가 생각보다 되게 파우더리하고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이제 금방 날아가고 플로럴 비누 향으로 바뀌어요. 근데 지속력이 조금 약한 편이라서 한여름에 바르기에도 부담 없는 그런 향수이고요. 뭔가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살냄새를 원하신다면 굉장히 추천드리는 향수입니다. 이거는 봄, 여름, 이제 요즘에 이제 뿌리기 좋은 향수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향수는 짠!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향수죠. 에이딕트의 이더 피치라는 향수입니다. 이거는 50ml에 59,000원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 중에 가장 달달한 향수예요. 이름처럼 정말 복숭아 향이 확 나는 이고요. 복숭아에 무디 한 방울 딱 넣은 그런 향이고요. 이렇게 바틀에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노트를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약간 뭐랄까 디자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고 감성적인 느낌이에요. 인테리어용으로도 딱 얹어놓기 좋은 그런 향수이고요. 이 향수는 진짜 특이하게 이렇게 층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유산과 수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향수는 이제 알코올이라서 유산층이 잘 섞여 있는데 에이딕트는 이렇게 워터베이스 향수라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코올 향이 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단순히 달달, 은은, 뭐 싱그러운 그런 것만 이제 담아낸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이 향기들을 조금 눌러줄 수 있는 우디 계열의 향기가 이렇게 함께 담겨 있어서 포근하고 이렇게 차분한 느낌을 주는 향수예요. 조금 더 성숙한 복숭아 느낌? 저는 이걸 그냥 옷에 뿌릴 때도 있고 머리 끝에 이렇게 살짝 뿌려줘서 머리가 이렇게 바람에 휘날릴 때 살짝 이렇게 향기가 날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자, 다음엔 짠! 요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향수죠. 바이레도의 믹스 이모션. 요거 이제 50ml에 23만원짜리. 비싼 향수 나왔습니다, 지금. 이 믹스드 이모션은 작년에 바이레도에서 새롭게 나온 향인데요. 굉장히 뭐랄까 편안함을 주는 마테와 좀 달콤한 블랙커런트로 시작되면서 좀 실롱 차이 느낌으로 편안함을 좀 더해주고 굉장히 좀 중성적이고 깊은 잔향을 남기는 그런 향이에요. 첫 향은 이제 약간 달달하기도 한 홍차향인데 잔향은 또 중성적이고 깊은 향을 남겨서 첫 향과 마지막 잔향의 느낌은 진짜 완전 달라요. 유니크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향이에요. 잔향이 진짜 엄청 오래 남고 달달하면서 우디 섞은 느낌? 뭔가 살짝 맵다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향 좋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향수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보여드릴 향수는 짠! 이것도 정말 너무 유명한 향수죠. 조말론의 블랙베리 앤베이입니다. 100ml짜리이고요. 이건 제가 진짜 예전에 향수 입문용
정도로 사본 향수인데 우선 첫 향은 되게 순수하고 생생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포도향이랑 딸기향이 섞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이 굉장히 향이 자연스럽고 향 자체도 되게 풍성하고 생생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풀립 비슷한 향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향이 굉장히 청량해지는데 그게 이제 월계수잎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들로트에 보시면 월계수잎 있는데 그게 또 확 올라오면서 이제 블랙베리 향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데다가 또 향이 또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뭔가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향수예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베이스 노트의 우디 향이 좀 천천히 올라오면서 처음보다 살짝 포근하고 편안해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과일 향수라고 하기엔 향이 너무 달지 않고 자연스러운 향을 가지고 있어서 뭐 남녀 할 거 없이 사용하기 좋은 향수예요. 그냥 저는 데일리 향수로 너무 좋더라고요. 대신 이제 요거는 코롬이라서 지속력이 조금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다음엔 조러브스입니다. 조러브스 향수도 너무 좋아요, 정말. 일단 이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바틀이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 전혀 없이 이런 레드 패키지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조러브스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말론 창시자가 만든 두 번째 향수 브랜드이고요. 이거는 조러브스 시그니처 미치 향수인데요. 시트러스 향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향수예요. 첫 향은 정말 되게 상큼한데 뭔가 흔한 상큼함이 아니라 스피어민트가 좀 더 고급진 상큼함을 더해줘요. 상큼한 시트러스 향으로 시작되어서 우디 향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향입니다. 흔하지 않으면서 무겁지도 않은 그런 향이라서 머리 아프지 않는 향이에요. 뭔가 도시적이면서도 좀 고급진 느낌이 있는 향수입니다. 굳이 계절을 따지자면 가을에 뿌리기 좋은 그런 향수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향수도 조러브스 향수입니다. 로즈페탈 25 어 프레그런스 이것도 50ml짜리이고요. 이거는 정말 이름처럼 로즈 향수이고요. 저는 너무 뭐랄까 장미향, 로즈향 너무 빡 나는 거는 조금 불호이긴 한데요. 이거는 진짜 전혀 인공적인 그런 장미향이 아니고 되게 고급스럽고 다른 로즈 향수보다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의 향수예요. 생장미에 풀향이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조러브스 향수 같은 경우에는 조말론보다는 지속력이 조금 더 좋은 편이고요. 첫 향은 상쾌하게 장미향이 이렇게 확 치고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진한 로즈향이 확 올라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향이 좀 날아가면서 성숙하고 은은한 장미향이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첫 향보다는 잔향이 좀 더 좋아서 다음날 입을 옷에 전날에 미리 뿌려놔요. 이 향수는 사계절 내내 다 뿌려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수입니다. 좀 더 풋풋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일곱 번째 향수입니다. 이거는 포멘트 향수이고요. 코튼브리즈 향수입니다. 50ml에 62,000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름에 뿌리기 좋은 중성적인 향수이고요. 이 코튼브리즈 향수는 남녀 상관없이 젠더리스로 뿌리기 좋은 그런 향수인데 이거는 진짜 완전 제가 데일리로 사용하는 향수예요. 굉장히 뭐랄까 여름여름한 전체적으로 민트색 느낌의 이런 패키지고요. 되게 포근하고 부드러운 코튼 향에 뭔가 여름날에 산들바람이 떠오르는 그린 노트가 더해진 굉장히 가볍고 청량한 느낌의 여름 향수예요. 뭔가 과일과 꽃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부드럽고 잔잔하게 다가오는 그런 향이고요. 굉장히 싱그럽지만 또 샌드루드와 베티버의 그런 묵직한 잔향이 있어요. 굉장히 청량하고 편안해진 그런 향이에요. 이것도 진짜 많이 뿌려도 전혀 무겁지가 않고 머리도 안 아픈 그런 향입니다. 산뜻하지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의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은한 그린머스크 잔향이 오래 남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 중에 7가지 향수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제가 나머지 8개 향수를 또 가지고 와볼게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